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매각을 위한 협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이 첫 협상 자리였는데요. 네, 공사 측은 일괄 매각 원칙과 조건을 제시했고, 제주도는 기초 자료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매수 의향서가 접수된 지 5개월 만입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제주도와 공사 측은 중문관광단지 운영이 제주 관광산업의 공익적 측면에 기여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오늘은 첫 협상인 만큼 매각 추진 원칙과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규모는 토지 156만여 제곱미터와 건물, 도로, 공원 등입니다. 매각 금액은 자산 평가에 의한 적정 가격 산정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종사자 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도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매각을 위한 첫 번째 협상 자리에서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감정 평가 기준으로 한 매각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우선 제주도는 매입에 대한 조건은 제시하지 않고 협상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매각 대상에 대한 세부 물건 현황과 10년간 수익과 비용, 최초 승인 당시 조성 계획도와 세부 내역, 각종 부담금 등 채무 현황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눈높이와 지역 사회 환원 부분을 고려해 매입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문관광단지를 인수 후에 도의 재정이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수 후에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은 오는 2026년까지이며 두 기관은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인 협상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